저 원화에서 걸리듯 말듯 아슬아슬했던 봄밤 식구들. 그런 지호는 친누나 같은 약사 선배 혜정과 모처럼 대화를 나눈다. 점점 예전의 유지 오빠 가물가물해진다. 그래가지고 찢어지겠냐? 돌아버리겠어요. 책이 없어. 학교 다닐 때 거침이 없었잖아. 유쾌하고 영리했고 전투적이고. 그때는 은우가 없어서? 대출하고 반납 안 된 거 아니야? 새 책이 없다고요. 공룡 탐험, 공룡의 세계. 그 내가 뺐어. 계획한 대로 굴러가는 인생 없어. 예상치 못한 궤도에도 들어가고 남의 일로 알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기도 하고. 은우로 인해서 네 인생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비관만 해선 안 되지.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네가 훌륭하단 거야. 아, 비용 처리해 놓는다는 걸 내가 깜빡했다. 다 아동도서인데? 나도 애들 키우는 입장이라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오늘 키우지만 반대로 은우가 널 성장시키기도 했어. 조카 선물? 네가 조카가 어딨어? 사촌. 근데 왜 요즘 내 눈엔 네가 다시 어려지는 것 같지? 잘못 본 거면 넘어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료실 간다. 나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근데다가 앞을 막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생겨. 당황하는 거지? 심하게요. 더 나가면 안 된다는 신호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 여자 놓쳐도 후회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견딜 수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 게 뻔하니까. 아유, 얘기 좀 해봐. 어? 아빠하고 뭘래? 무슨 얘기했어? 선생님이랑 얘기했어. 착각하지 마. 사랑이 무슨 봉사활동이니? 혼자 희생해주는 건 어리석은 내 만족이지 사랑 아니야. 그래, 그럼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했는데? 일찍자야 키가 쏙쏙 하는 거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네 자신한테 충분히 벌주고 살았다니까. 은우야, 선생님이 여자야?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선생님이 어딨어? 지호야, 선배로서 부탁한다. 예전에 패기 넘치던 유지호 좀 보자. 은우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사고 쳐요? 아, 무서워라. 진짜 사고 친다는 지호이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2차 3파대전이 시작된다. 약사 있잖아. 너 진짜 지호한테 관심 있는 거면 지금 나한테 얘기해. 있으면 어쩔 건데. 우리 어디 가서 한잔 할 건데? 아,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놀자. 좋아한다는 여자 진짜 누군지 몰라? 형 왜요? 아니, 우리 언니랑 약사랑 방에서 있을 때 나보고 들어가지 말라며?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봐, 지호 게임. 야, 나도 같이 가자. 전화통화하고 있었고 언니는 방 지저분해서 치우러 들어간 거랬잖아. 그건 그들이 나와서 설명한 얘기고 나보고 들어가지 말라며. 아니, 근데 갑자기 데이트는 왜 취소한 거예요? 혹시 유부남 아니야? 야, 무슨. 근데 왜 통화를 몰래? 계속해서 지호를 쳐다보는 기석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야, 솔직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사적인 통화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너는 외국 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거 그런 것도 모른다. 그냥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응?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편하게 얘기하세요. 지호 걔가 유부남이면 언니 앞에서 통화를 했겠어. 뭐야? 아니, 그렇지 않냐고. 너 혹시 며칠 전에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오셨던 거 아는데 상황이 좀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아는 척 못했어요. 우리 언니랑 수상하지? 어. 아니,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남자친구 있는데. 너 혼자? 영재하고요. 영재가 제인 씨하고 전부터. 아. 이정희! 결판 내러 가는 거지? 그날 있었던 게 니네들이다. 그거지?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왜 죄송해? 어? 아니, 뭔 소리야, 다. 너랑 영재랑 뭐? 나중에. 아니, 영재하고 저기 내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었대. 뭐냐? 나만 빼고 이러기냐? 아이고, 아, 나중에 얘기한다. 아. 다음에 보지. 네 남친 약사 눈치 챈 거 아니야? 얘네가 원래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막 편하게 지내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막 뭐 일 저지르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야, 안심하지 마. 그리고 말했지만 혹시라도 승질난다고 불지 마라, 진짜. 너 뭐 또 오버하고 그래요? 아니, 그냥 웃겨서 그런 거야, 웃겨서. 아, 너 생각할수록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어? 전적으로 약사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라며. 그럼 더 하지 말아야지. 아니, 너도 느꼈었다며. 어? 맞아. 아니, 여자친구하고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집에 찾아갔는데, 아니, 손님이 와 있다는 거야. 내가 신발도 받고, 이 뭐 제인이 친구들이라고 하긴 하는데, 딱 봐도 이게 남자들인 거야. 내가 솔직히 꼭지가 살짝 돌았었거든? 이 딴놈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생각 안 들겠어? 어? 혹시라도 진짜 들키면 더 힘들어질까? 근데 그게 얘네들이었던 거야. 너무 웃기잖아, 어? 아유, 진짜, 씨. 야, 나와서 아는 척 하지 그랬어, 어? 그러게요. 확 까놓고 얘기할 걸. 그러니까. 어? 뭘 얘기해? 야, 머리채 붙잡고 싸울 일 있어, 셋이서? 뭐가 됐든요. 숨길 거 없이. 점점 더 둘의 농도는 짙어져만 가고. 아, 현수야, 네가 잘 설명을 좀 해. 그날 우연히 잠깐 갔던 거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퇴근을 마친 정인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여기 왔던 거 언니 남친이 알았나 봐. 자주 뵙네요. 나 먼저 들어갈게. 언니. 언니 남친 약사 만나고 있대. 약사랑 뭐야? 솔직히 말해. 뭐냐고. 뭘? 약사가 좋아한다는 여자 언니지. 결국 제인 또한 정인과 지호의 사이를 알게 되고 마음이 초조한 정인은 동생 제인에게 한수 배우게 된다. 언니도 좋아하는 거야? 좋아해. 누구한테 하게? 지호 씨. 이래서 약사가 바보라 그랬구만. 남친한테 걸어와. 걸어서? 이 언니가 왜 진짜 바보가 됐지? 아니, 네가 갑자기 이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아, 네가 오빠한테 이렇게 빨리 오라고 보챈 적이 없었잖아. 어? 형수님 만나러 가세요? 어, 아이, 집에 오라 그러냐? 아, 그럼 가셔야죠. 아니, 그 좀 안 좋다 그랬잖아. 풀어볼라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이건 계산을 하고 갈게. 안 가시면 안 돼요? 왜 이래? 이미 약속 잡은 건데.
그 아까 뭐 까놓고 얘기한다고 한 게 뭐 진짜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뭐 여자친구를 일로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야야 너 취했냐? 왜 이래? 야 적당히 먹고 들어가 어? 많이 취했네. 조금씩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지호. 그런 기석은 점점 더 지호를 의심하게 되고 정인 또한 이 상황 때문에 지호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그렇게 재인의 제안으로 기석을 집으로 부른 정인. 과연 정인의 집에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좀 화가 났던 건 사실인데 정인 씨가 왜 그랬는지 결국은 다 날 위해서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 풀어버렸어요. 전화라도 해서 화내지. 후회할 짓을 왜 해? 지호 씨. 응? 미안해요. 좋아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